문근영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1박 2일에 출연해 그가 뱀탕을 마신 사연을 고백했던 것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잠에서는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의 문근영, 천정명, 서우, 태연이 출연했다. 이날 문근영은 어린 시절 태국 여행 중 뱀 농장에 간 적이 있다. 현지 가이드분이 뱀탕을 내놓으면서 이걸 먹으면 그렇게 예뻐진다고 말해 먹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근영은 뱀탕을 먹은 직후 속이 뜨거워지고 부글부글 끓어 물이 정말 마시고 싶었지만 뱀탕을 먹고 3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야 뱀탕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에 꾹 참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시간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 같아 6시간을 참았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문근영, 대단하다 문근영, 예뻐지기 위해 뱀탕도 먹다니 문근영,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연예인들이 TV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뱀탕 예찬론을 펴자 환경부가 그릇된 도심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는 15일 뱀탕 아직도 드시나요? 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뱀은 함부로 잡아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야생동물. 그릇된 도심 문화를 지방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의 뱀탕집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구렁이, 살무사, 유혈먹이 등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뱀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를 먹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양식을 찾는 여름철을 맞아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 C씨며 야구감독 SC, 농구감독 HC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뱀탕을 애용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룹된 도심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언론사 등에도 보도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 뱀탕이 만명통치약처럼 퍼지면서 정부가 뱀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뱀탕에 대한 한국인들의 과신은 여전하다. 인터넷에 뱀탕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얼굴이 예뻐진다, 정력이 좋아진다, 힘이 펄펄 난다 등 무수한 효능들이 소개된다. 뱀탕은 정말 이런 소문처럼 몸에 좋을까?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사람들은 뱀탕을 만능보약으로 생각하는 걸까? 김달래 경희대동 서신의협병원 사상체질과 교수의 도움말로 뱀탕의 효능을 알아봤다. 뱀의 주요 성분은 단백질, 지방, 당류, 기타 휘발 성분 등이다. 특히 살모사의 휘발 성분 중에서는 파르틴인산, 카르린산, 아우로이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줄무늬 뱀의 마른 가루 속에는 비타민 A, 비군이 많이 들어가 있다. 뱀의 머리와 꼬리, 기타 튀어나온 부위를 잘라내고 통째로 푹 고아서 만드는 뱀탕은 고소한 맛이 진하게 난다. 뱀 고기를 많이 씹을수록 단맛도 느껴진다. 뱀탕의 주요 효능은 원기 회복이다. 뱀에는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은데 그램치당 높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먹으면 금방 힘이 난다. 또 계절이 바뀌거나 피곤할 때는 비타민 B군과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뱀에는 이들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피로 회복에도 좋다. 정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피곤한 것이 사라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이지 특히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만성기관지염, 폐결핵이나 간경변 환자의 피로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다. 김 교수는 간경변 환자는 알부민 합성이 잘 안 돼 복수가 차고 다른 질환들이 나타나기 쉬운데 뱀탕은 알부민 생성을 도와줘 간경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농도가 높은 뱀탕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폐결핵 등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실제로 폐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매일 뱀탕을 먹였더니 엑스레이 검사상 염증 부위가
많이 가라앉은 환자 비율이 75.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 밖에 신경통,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완화시켜주며 풍을 없애거나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데도 좋다. 뱀은 주로 겨울잠을 자기 전인 늦가을에 잡은 것이 약효가 뛰어나다. 뱀탕으로 끓여 먹는 방법이 가장 약효가 좋고 일반적이다. 구렁이를 그대로 술에 담가 3개월이 지난 다음 먹기도 한다. 또는 말린 가루를 하루에 약 40g씩 달여서 먹기도 한다. 가루로 먹을 때는 하루 3번 2에서 5g씩 따뜻한 물로 먹는다. 끔 뱀탕을 먹고 구토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뱀탕의 고소한 맛이 너무 진할 경우이다. 생강 등을 넣으면 마시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가끔 뱀을 먹으면 속이 타는 듯하고 열이 특히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체질상 열이 많거나 변비가 심한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다. 김달래 교수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영양 상태가 부실한 사람들이 많아 뱀탕이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정이 다르다며 뱀탕처럼 고단백질, 고열량의 음식은 몸이 약한 사람,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 운동선수처럼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사람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섭취하게 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 뱀탕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올라가 몸이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야생에서 뱀을 잡아서 복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한의원 등에서 약재로 뱀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1999년 13살의 어린 나이에 영화 길 위에서로 데뷔해 드라마 가을 동화, 영화 어린 신부, 댄서의 순종 등 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원조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문근영. 데뷔 21년 차 배우인 그는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아역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당당히 걷어냈지만 외모만은 여전히 앳된 모습을 자랑한다. 올해 33살이 된 그의 동안 미모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희 기자 간담회에서 동안 외모 비결에 대해 어리게 살면 되는 것 같다. 나이를 꽤 먹었지만 하는 게 애 같다. 바꾸려고 했지만 이렇게 생겨 먹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전하며 털털한 면모를 내비친 바 있다. 또한 그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뻐지기 위한 독특한 비결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어린 시절 예뻐지기 위해 뱀탕을 먹었다고 밝혔는데 어릴 적 뱀 농장을 가게 됐는데 가이드가 뱀탕을 권했다. 이걸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예뻐진다는 말에 혹해 한 그릇 쭉 들이켰다고 전했다. 배우 문근영이 여전한 동안 미모를 자랑했다. 문근영은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에 찍은 사진이 없어서 대신 투척 등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엔 빨간 드레스를 입은 문근영이 입꼬리를 올린 미소로 근접거리에서 셀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레드 색상의 의상에 돋보이는 문근영의 상큼한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문근영은 MBC 예능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한 바 있다. 테트사 정유진이 배우 문근영에게 들은 조언을 공개해 이목을 모았다. 최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투사는 해투 음악 앨범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배우 정유진이 출연했다. 정유진은 그동안 예능 출연이 적었던 탓에 많이 긴장됐다고 했다. 비어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함께 촬영하는 문근영이 편하게 하라고 조언해줬다고 전했다. 이에 전현무는 어젯밤에 문근영에게 정유진 잘 부탁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정유진에게 꼭 노래를 시켜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전현무의 갑작스러운 노래 제안에 정유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후보자는 과거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우리 부모 갖고 간 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란 정유라의 말을 박근혜 정부 철학이라고 말했으니 이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보여줄 차례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날 과거 조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 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의 딸 28은 성적 미달러 두 차례 낙제했음에도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지도 교수인 노한중 교수가 개인적으로 기부하던 소천 장학금이다. 지난해까지 소천 장학회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7명인데 이 중 6명은 학교 측에서 선정했고 조 후보자 딸만 장학회가 직접 지명해 황제 장학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은호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무신사 인사 일런스 코트 특가 랜덤 쇼핑 지원금 퀴즈가 20일 오전 출제됐다. 20일 오전 출제된 무신사 인사 일런스 코트 특가 랜덤 쇼핑 지원금 퀴즈는 인사 일런스 시즌 오프 최대 할인율은? 이며 정답은 42이다. 무신사 측은 인사 일런스 코트 특가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귀뜸했다. 이번 랜덤 쿠폰 퀴즈에서는 선착순 5천만 원 분에 대해 최대 79% 할인율의 랜덤 쿠폰을 선착순 4만 장 한 장으로 지급한다. 한편 무신사는 인사 일런스 19 FW 코트를 최대 20% 할인된 특가로 20일부터 26일까지 프리오더를 진행한다. 모델 김원중 32와 곽재영 29가 19일 SBS TV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 인원은 내 운명에 출연 신원생활을 공개했다. 비들은 신인 때 처음 만났다. 곽재영은 나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다. 인어공주를 주제로 한 화보에서 둘이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김원중은 그 후 모델 몇 명을 모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촬영 작업을 했다. 쉬는 시간 다른 모델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자는데 곽재영은 책을 열어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다르다. 적어도 내 기준을 넘어선 지성인이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카메라 뷰파인더로 곽재영이 있는 쪽을 보는데 빛이 퍼졌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 여자다. 어떻게든 연애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1년 4개월째인 이들은 6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한 신혼집을 공개했다. 쉴 틈 없이 집안을 정리하는 곽재영에 대해 김원중은 집에 오면 군대에 온 느낌이 든다. 곽재영이 아니라 곽재영이라며 웃었다. 곽재영은 2009년 제18회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모델로 데뷔했다. 김원중은 2009년 잡지 맵스 마인드 모델로 데뷔했다. 7년 교제 끝에 2018년 5월 결혼했다.